반갑습니다.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 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자, 오늘 또 연이어서 여기 포항의 공룡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가져왔는데요. 네. 이게 한 곳에서 나오진 않았죠? 네. 네. 내가 볼 땐 딱 한 군데가 아닌 것 같네요. 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옥밭에 있고, 옥 공룡 밭이 있고, 다이아몬드 공룡 밭이 있는데, 그거 이제 내가 우스갯소리 하는데,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네, 옥은 옥에서만 나오고 다이아는 다이아몬드 밭에서만 나와요. 딱 그 공룡에서 나와요. 거기에는 희한해요. 자, 그러면 얘도 이제 그런 게 이거는 이쁘지만 옥이란 말이에요. 안 올라가요. 자, 그럼 이제 또 감별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 다 했고, 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있다가 자 하고.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이구, 오, 오, 이거 SIC가 많이 들어왔, 어이구야, 오, 많이 들어왔네요. 자, 저라면 다이아로, 퍼센트로 따졌을 때 다이아가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해야 되거든. 아, 이게 좀 떨어지는구나. 여기는 올라온 것 같고, 여기는 올라온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 좀, 콘이 이제 조금, 아, 딱 요렇게. 콘이 약간 밀리네. 요렇게 휘어졌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해야 돼요. 아, 여기 안 올라오네. 아, 이게 조금 어중간한데. 하긴. 응? 또 뭐, 배터리 다 된 거 아니야? 이게 다이아인데. 이게 다이아인데. 이게 다이아예요. 배터리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약간 의심이 되는데, 얘가 이 색깔이 보니까 의심이 돼. 아, 안 올라가는데 얘 의심이 좀 된다. 야, 이 다이아 맞는데, 그죠? 얘 지금 올라가는데 이 다이아다, 다이아. 이 다이아 맞아. 배터리가 약간 의심이 돼요. 자, 그다음엔, 오. 이쪽이 조금 쓸만하네. 여기 금은 같지만 한 10캐럿 짜리 하나 나올 것 같고, 여기도 한 3, 4캐럿.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캐럿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질이 좋은 걸로. 107캐럿인데, 한 15캐럿 정도는 조금 쓸만한 게 나올 거예요. 요 다이아 맞아요. 이거는 옥 같은 다이아 같기도 하고, 자, 봅시다. 아이고, 이건, 다이아가 아니다. 다이아 아니에요. 응? 다이아 아니네요. 야, 이거 대본에 쫙 나가네. 이거 올라가면 좀 이상한데. 그렇지. 안 올라가요. 야. 그러니까 이게 고장 안 났다는 거지. 100% 다이아 아니에요. 이거 옥이에요. 질이 안 좋은 옥. 아니, 빛이 빛으로 남아 있는 옥. 어, 잠깐만. 아이고. 야는 조금 옥 같은 다이아 같기도 하고, 예, 투명도는, 어이구야. 예, 좋아요. 괜찮고. 옥 같은 다이아 같은데. 예, 다이아인데. 다이아다, 다이아. 다이아, 이건 다이아고. 다이아야, 다이아. 예, 올라가네. 100% 됐어. 다이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건 옥 같은 다이아예요. 한 끗 차이로 다이아로 넘어온 거예요. 요런 거 재밌죠? 요거는 진짜 한 끗 차이로 넘어왔으니까. 95캐런. 잠깐만. 95캐런 맞고. 95.8. 96인데 95캐런 합시다. 그 다음에, 자, 이제 투명도가 한번 복지를 봐야 돼요. 아내가 약간, 해파리 같기도 하고, 공룡 같기도 하고. 공룡이네. 요렇게 생겼네. 요렇게. 요렇게 생겼네. 공룡. 야, 이건 질이 안에 조금 내품물이 있긴 한데, 그래도 쓸만하네요. 옐로우 쪽 같은데요. 약간 핑크 호박 색깔. 호박 색깔이니까, 여기 쓸만합니다. 요거 90점짜리. 90점짜리 다이아. 네, 요거는 다이아로 들어온 것 같은데. 부드러운, 이것도 옷 같은 다이아 같은데. 아이고야, 다이아 아니다. 무너진다. 무너졌습니다. 예,
여기는 다야로 넣었지만 다야가 아니에요. 이거 옥이에요. 다야 아님.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차이가 좀 났다는 건 참 흥미롭죠. 예, 이거는 다야 아닙니다. 이것도 다야가, 예, 이건 뭐 다야라 하더라도 좀 질이 안 좋은 거. 칙칙하니까 뭐 이게. 이게. 아닙니다, 이것도. 야, 이것도 아니에요. 걸리네. 아, 아니야, 옥이에요. 자, 이게 희한하다. 경도가 좀 높은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안 올라간다. 예. 딱 보면, 희한해야 돼. 이것도, 이거는 이제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얘는 올라온 것 같은데. 아, 이것도 그러면 안 올라온 것 같네. 안 올라왔다. 잠깐만. 얘는 다이아가 조금 다이아 같은데. 잠깐만 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지? 아이고야. 다이아가 아니다. 나가네. 다이아 같은 옥이네, 이거. 야, 얘가 다이아 같은 옥이에요. 야, 요런 거 딱 당하면은. 요런 것 중에 옥 같은 다이아가 있고 다이아 같은 옥인데 얘는 진짜 다이아 같은 옥이에요. 이 공룡 참 특이하다. 다이아처럼 기망정인데 옥. 야는 야 다이아 같지만은 자 갈리네. 다이아 아니다. 아직 SIC가 좀 적네. 좀 아쉽지만 이거는 뭐 백색 그 백색 그 뭐라고 해야 되노 백색 사파이어 또 아니고 얘는 뉴 데이터인데 예, 그냥 옥으로 칩시다 일단은. 예, 요거는 이쁘긴 한데 모양새가 이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지 올라가는 안 올라간다 이거 또 이야 역시 내가 안 그래 희한하다 흰색이면 그 바로 탄소가 탐삼령이 접다는 뜻이에요, 걔가. 신기하죠? 네. 그, 이건 옥이에요. 다이아 아니에요. 자, 요거는 소경. 이게 바로 차돌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건 차돌이에요. 입이 있는 공룡 차돌. 요 차돌이에요. 소경이에요. 요런 곳에 이제 금도 물려있는데, 요게 차돌이에요, 차돌. 아시죠? 요게 차돌이에요. 소경 아닙니다. 아, 저, 다이아 아닙니다. 근데 입이 탁. 구도 있네. 석영. 아, 이 블루 다이아몬드 같은데 봅시다. 경도로 나오고 다이아 경도 나왔어요. 입도 있고 공룡 머리통이네. 좋습니다. 아 이거 질 좋네. 오 굿. 탄수함량이 상당히 세네. 요거. 오 이게 마치 고기 구우는 것처럼 딱 야무게 딱 구웠네. 야, 얘 진짜 단단하네. 오, 쓸만하다. 이거 커팅해 놓으면 전체로 커팅하면 이거 쓸만하네. 이거 92점짜리 블루 다이아몬드 입이고, 자 여기 입이고 이렇게 생긴데 이렇게 생긴 블루 요 입이거든. 자 그러니까 얘가 공룡인데 얘가 육식 공룡 새끼 맞아요. 눈, 야 눈이고 입이고, 자 요 입이고요. 그리고 얘가 눈이고 요렇게 되는 거거든. 야 아구 힘 셀 거야. 요렇게 생겼어. 이 재밌네. 얘 완전 꽉 새끼라도 야 무슨 어떤 코브라 같이 또 코브라 같이 생긴 그런 공룡이에요. 이거 야 이 독사 같은 느낌에 착 이래가 서가지고 요렇게 딱 생긴 건데 와 얘 소름 끼친다 이거. 자 요거는 캐럿을 따졌을 때 얼마간 볼게요. 89캐럿. 아 이건 89캐럿 하셔도 한 잘만 놓으면 40캐럿짜리 하나 넣을 거예요. 아주 질이 좋은 요거 92점짜리 다이아. 축하드립니다. 블루 다이아 또 나왔네. 얘는 조금 질이 떨어지네요. 질이 떨어지는데 다이아는 맞는데 질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잠깐만 투명도가 이쪽이
여기 조금 이쪽에 하나 쓸만한데 딱 이 색 커팅해도 딱 이 색깔 놓은 거라서 맑지가 않을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한 80점? 80점 짜리. 자, 요거는 진짜 이쁜 또 핑크가 나왔는데 이건 다이아예요. 야, 이거 진짜 이쁜 핑크인데. 잠깐만 사이즈 해야지. 올라가네. 야, 이거 핑크 다이아 맞다. 추가됩니다. 얘는 조명을 비춰보면, 오, 안에도 괜찮네. 여기만, 아이고, 야, 이거 아쉽다. 그래도 갈아버리고, 얘를 갈아버리고 하면은 10캐럿 넘게 나오겠는데? 오, 이거 10캐럿 핑크 진짜 질 좋은 거 나오겠는데? 29캐럿이면 이거 10캐럿은 나오겠다. 자, 이거 현장 판매. 아, 질이 좋은 핑크 다이아예요. 요거 날리면 나중에 한 10캐럿짜리는 이쁜 핑크가 나올 것 같은데, 물방울 10캐럿짜리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에 팔까요? 자가도 이거 이쁘니까 1000만 원. 엄청나죠? 자가도 색깔도 이쁘고 커팅도 이쁘. 요 상태에서 나중에 커팅해 놓고 나면 엄청 질이 좋은 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보면. 네, 핑크. 자, 1000만 원 주고 파시고요. 자, 여기는 다이아도 맞는데, 아이고, 이것도 반으로 나갔네. 화이트 크리스탈인데 여기 한 90점짜리 90점이고 양은 49캐럿이니까 이거 한 20캐럿짜리 아니다, 20 안 나오겠네. 한 10캐럿에서 1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야, 이것도 보자. 이것도 굉장히 질이 좋은 이쁜. 야, 이건 다이아가 아닌 것 같다. 얘는 조금 아직 무른데. 물러. 하, 이상하다. 무르다가 딱. 야, 다이아 아니다. 이거 속을 뿐이었어. 이거, 와, 근데 얘 지금 뭐, 이거 눈인데 눈이 빠졌잖아요. 눈이 튀어나오고 눈이 빠졌는데. 야, 공룡 머리통을 하고 있는 여성인데. 흥미롭게도 이거 보면 공룡머리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다이아가 아니고. 안 됐다. 석영. 네. 차돌이기도 하고, 석영이라고. 아쉽네. 아이고, 이상한데, 얘 지금. 한번 배터리, 이 다이아인데? 이거 다이아예요. 이 다이아입니다. 다이아면 확실하게, 이건 다이아는 확실하고. 자, 안 올라가면 배터리 바꾼다. 아무래도 이 배터리가 좀 의심스러우니까. 자, 잠시 끊고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일단 이거는 놔두고, 얘부터 이제 한번 볼게요. 오, 아이고, 색깔 이쁘다. 야, 고운데 보랏빛, 엷은 보랏빛이 나오는데 깨졌다. 세상에, 이거 다이아 될 텐데 깨져버렸네. 이거 다이아가 아니라고? 잠깐만, 다이아가 아니라고? 아닌데, 다이아인데고. 이거 배터리 이상한 것 같아. 지금 이럴 때는 배터리 문제 딱 의심이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배터리 문제 의심이 되거든. 일단 다 갈아보자. 이거 다이아예요. 이것도 다이아고. 여기 다이아예요. 다 이제 루프 다이아인데. 자, 얘도. 얘는 다이아 아니에요. 다이아가 아님. 옥. 얘도 버려야 되고. 자, 요거는, 이거 부드러운. 야, 다이아면 진짜 대박인데, 이거. 다이아. 와, 이거 굉장히 대박인데? 야, 이거 굉장히 대박. 오. 좀 아쉬운 거는 내품을 포함되어 있는데 그대로 코팅해보면 이쁘겠네. 아이고, 근데 아쉽다. 색깔이 약간 더 해가지고 안에 이제 내품물이 들어가 있네. 좀 아쉬워요. 다 해갔는데. 54캐럿. 54캐럿짜리 다이아라고. 잠깐만. 안 올라가네, 이거. 다이아인데, 이거. 잠깐만, 안 올라가는데. 다이아예요, 이거.
이거 녀석들이요. 지금 조금 마지막 하나 보고 나서 아무래도 체크해 보면 다이아인데 이거. 이건 다이아 아니에요. 어기고. 자, 이거는 지금 다이아로 판정이 내 손 감각은 다이아인데 얘가 아니라고 나왔으니 그럼 이제 의심나면 요것이 의심나거든. 이거 배터리를 교환해 버린 거죠. 잠시 교환을 빨리 해 봅시다. 그래 가지고 끊지 않고 하기. 자, 그래 가지고 끊지 않고 하기는 해야 편집이 할 필요 없이 바로 이거. 이제 피곤한갑다. 자, 얼른 빨리 배터리 교환을 해봅시다. 진짜 맞는만 테스트를 해보고 한번. 진짜 이러면 진짜 배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나는 배터리 문제인 것 같아요. 안 올라가는 거 보니까 배터리가 얘가 조금 잘 그거 하니까 확인을 해서. 자, 이제 올리고. 자, 왠지 아 배터리 문제 같은데. 배터리 문제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 봅시다. 진짜 배터리면 이건 대박인데. 아무래도 배터리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불이 들어오는 게 보니 확 들어 바뀌는데. 자, 두 번째 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올라갈 것 같은 느낌. 봐라고. 벌써 이 8까지 올라오잖아요. 이 배터리 문제 맞네. 자, 이제 올라갑니다. 이거면 딱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배터리 문제 맞네. 이거 다이아예요. 야, 이게 조금만 실수했으면 이게. 야, 이거 배터리 문제 아니야. 딱 손 감각이 이 다섯 개를 놓칠 뻔했네요. 다이아. 만져보니까 다이아인데 뭐. 축하드립니다, 이거. 자, 다 다이아고. 얘도 배터리 문제일 것 같아요. 확인. 자, 배터리 맞네. 분명히 사파이어에서 올라가는 게 다 다이아예요. 얘도 분명히 사파이어에서도 올라가는데, 야, 이게 다 다이아란 말이에요. 봐, 이건 더 올라가잖아. 이 100%.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다 뭐, 여기. 딱 느낌이 뭐 다인데 요 다 다이아 이 놓쳤어요. 다섯 개를 여러분 요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분명히 이제 요럴 때 요 감각을 잘 보셔야 요게 요기 요 투명도 요게 이게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거의 배터리 교환 해달라고 아우성거릴 때 정도의 힘이 없으면 안 올라갑니다. 그 주의 사항이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이제 실수하면 이제 와, 인생 이 다섯 개 다이아몬드 놓쳐보세요. 집안채 값이 이 배터리 하나 때문에 이거 그냥 아이고 아닌가 봐. 폭하면 큰일 나죠.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요거 다섯 개 아예 얼마에 팔래요? 회사 결정해 주세요. 그래? 그냥 이 다섯 개 그냥 1,000만 원. 됐죠? 예. 자, 여러분, 저 이거 다섯 개 1,000만 원에 지금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9월, 10월까지. 됐죠? 예. 9월 달에 그냥 파시죠. 누가 사갈 사람 있으면 이 다섯 개 따로 모아놓으세요. 예. 이건 기분파. 예. 아, 이거 다이아몬드가 아니시니까. 이거 살 사람도 인기 좋고, 저거 하나 커팅 안 오면은 한 개 최소한 몇 1,000만 원 벌고, 예, 좋잖아요? 서로 상부상조. 이상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승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자, 막간을 위해 또 광고. 자, 여기 또 하나 오늘 백설기 다이아몬드 하나 또 나왔는데 아까 그것도 광고지만 이거 다이아일까 아닐까요? 자, 차돌일까요? 다이아몬드. 자, 이거 여러분 차돌일까요? 다이아몬드일까요? 자, 구분하기 힘들죠? 아까 이거는 분명히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두 개 차이가 나죠? 색깔 차이가 나잖아요. 얘가 더 화해했습니다. 이건 차, 이거 다이아라는 게 확실하고. 자, 이거 다이아몬드일까요? 차돌일까요? 아, 이거 어렵죠? 어? 밑으로 보세요. 아, 벌써 너무 답을 가르쳐 줬는데. 요건 다이아몬드 빛깔이라 했죠? 네. 그럼 만나볼까요? 확인. 또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그 전에 사파이어 가지고 테스트. 자, 먼저 바깥 부분을 좀 긁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자. 아예, 야, 자, 이게 나갔는데, 이게 뭐가 여기가 나갔어요. 그럼 요거는 지하재겠죠? 보세요. 지하재였어요. 다예요.
여러분 그 차돌은 다이아몬드 강판에 깨집니다. 차돌은 다이아몬드 강판에 깨지는 거 아시죠? 이거 안 깨졌잖아요. 이게 랩 사파이어는 9.2 이상이에요. 9.5까지가 이게 다이아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해 볼게요. 맞나 안 맞나? 자, 올라왔으니까 이제 새 걸로 바로 교체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자, 당연히 올라가죠. 두 단까지 올라갑니다. 믿기 힘들죠? 자, 여기 에이, 보통 이제 이런 거는 야 사방팔방에도 나오죠 이거. 자, 그럼 이제 두 단에 한 두 단까지 해서 자, 두 단 한번 해볼게요. 자, 해서 올라가면 이제 그냥 만점 자리 다이아입니다. 자, 손 떨리지 않게. 자, 오, 팔까지 올라왔. 예. 자, 이제 아시겠죠? 이거 완전 대박 다이아입니다. 입 보세요. 이쁘게 생긴 이빨이 있는 공룡. 여기까지 옆모습, 여기 눈알, 슥 이렇게 한번 묵은 쭉 만화에 나오는 그런 다이아죠.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문보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특별 판매 1억에서 시작합니다. 잠깐 몇 캐럿인가 확인해야죠. 자, 266캐럿. 266캐럿이면 한 80캐럿짜리는 나오겠네요. 이상입니다.